방법도 나 옛날 생각난다.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컸을 때 너한테 이야기 해줄까? 들어볼라? 우리 옛날에 얼마나 우리 무서운 일이 많이 겪힌 줄 아냐? 누구들 그 내 말 하면 무서워서 잠 못 자. 너무너무 무서워. 12살인가 하여튼 13살인가 그때 먹을 때야. 근데 우리 12살 그걸 먹었어도 안재 우는 막 숙성해갖고 막 그러 놀았었다고. 지금은 막 장에 가서도 막 이런 거 수박 같은 거 사 먹고 그러잖아. 돈 없으니까 수박 같은 거 못 사 먹고 막 그래갖고 집에서 숨지도 않고 느닷없이 우리 그 동네 사람이 이 수박을 숨겼더라고. 서리어로 갔다가 막 웃으셔갖고 막 비도 막 올라오고 막 구름 쪄갖고 막 천둥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진이 없는 줄 알았어. 세상에 진이 없어 나타나더니 막 그냥 우리를 막 먹거대기를 막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냥. 응? 막 지세에 가자고. 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근데 그 통에 또 우리 친구 하나는 거기서 나오다가 또 뱀이 물린 거야. 응? 얼마나 무섭겠어. 하니까 막 이렇게 부서가 독산가 뭐 뱀이가 물려갖고. 야 아니 무서운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No no 귀신 얘기가 아니고 안 무섭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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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시방 요즘에 귀신 어디가 있어? 서울로 이리 와갖고 저 민속촌인가 어딘가 우리 갔었다. 민속촌에 갔는데 민속촌 어디를 돈 주고 들어간 게 그 산 밟은 데마다 막 귀신이 나오더 마야. 여기 밟으면 우물귀신이 나오고 no, no. 저거 밟으면 뱀난가 귀신이 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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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진짜 나 그것은 무섭더라. 시골에서 손님 와갖고 그거 가면 이 산 밟으면 막 그냥 귀신이 막 나오더 마. 산 밟으면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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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 두 명이 있었는데 2등은 맨날 2등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 밤에 공부를 하는데 1등한테 야 우리 잠깐 옥상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가자.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같이 옥상에 올라간 거야. 진짜 죽으려고? 2등이 1등을 뒤에서 밀어버린 거. 그래서 걔가 그 다음날 시험을 1등을 했어. 2등이 1등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걔는 또 누군가가 자기의 순위를 뺏을까봐 2등은 맨날 밤에 나와서 공부를 한 거야. 학교에서 새벽에 공부를 하는데 저 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죽어갖고 귀신 나왔구만. 이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교실 문을 이렇게 밖으로 열어봤어. 그랬더니 저 끝에 복도에서 1등 여자애가 몸이 거꾸로 돼가지고 머리를 붕붕붕붕 이러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실에 이렇게 책상 밑에 숨었어. 근데 걔 머리가 바닥에 있잖아. 그랬더니 자기 교실을 그때 문을 들으려는 거야. 여기도 없네. 근데 문도 드르륵 닫고 하도 옆 교실로 이렇게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2등인 애가 탁자에 숨었다가 밖에 나와서 무섭지? 거짓말이야. 무섭잖아 당연히. 그거는 이제 꿈에서 하는 것이잖아. 그치. 이런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말한 실제야. 근데 그런 말고 그럼 이런 꾸면 그거는 꾸며하고 탕탕 하지만 나는 실제로 우리를 지킨 거 이야기한 거야. 너 귀신 본 일 있냐? 없어. 안 봤다고? 응. 호랑이는? 호랑이를 어떻게 봐, 못 봤지? 진짜 귀신 안 봤어? 응. 호랑이도 안 봐고? 응. 아 여기. 어떤 무서우면 뭐 귀신이 나와서 무섭고 뭐 뱀이 나와서 무서운 것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할게. 우리 친정집이 잘 살았었다. 그런데 우리 어미 아버지가야 우리 엄마는 조금 나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청 반대하더라. 가신 애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어? 그 지금 생각한 게 그 치아통수가 나왔어.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다 감춰버렸는지 감춰하고 나를 학교라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안 보내는 거야. 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럴 때는 시집가면 뭐 글씨를 알면 뭐 도망온다냐 어쩐다냐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대.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팍 내가 못 배워갖고 내가 쪼그라져 버렸다. 내가 대학생들 보면 막 그냥 책도
가방 안 사고 손에 들고 다니잖아. 나 그런 데 보면 진짜 왜 옛날에는 안 가르쳤다. 내가 지금 죽은 우리 아버지 내가 엄청 내가 막 원망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막 싸우더라도 내가 진짜 배울 것인데 얘 뭐 나를 안 가르쳤어 하면서는 나 죽은 아버지라도 엄청 요즘 생각하려고 얄미워. 죽은 우리 아버지라도 너희들 이해 하겠냐?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이해 못하겠어. 나를 왜 안 가르쳤는고? 세상 여자라고 왜 안 가르치냐? 아, 저 도망갈 시집가서 도망갈 사람이 배운다고 도망가고 안 배운다고 못 가냐? 응? 차 못타? 아 시집가서 내가 못 살면 도망가는 것이지 우리 동네에서도 본인 봐도 학교 안 보낸 사람이 더 많더라고. 일시켜 몰라고 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지. 여자들이 막 약 들고 막 약 오고 막 그냥 응? 나 모으고 막 그런 것이 판판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큰 사람 나온 사람이 병원 씨가 큰 사람이 나오지. 나는 그게 내가 판나 그래. 나는 농부딸이라고. 농부딸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모심이야. 모순 뭐 소불에 먹듯이 나를 불에 먹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고 일어나면 나 모여라 속갈비어라. 그때 내가 10살 9살 되었는가 봐. 아들만 손자만 좋아하더라고. 하숙인가 뭐인가 시켜놓고 거기다 불 5개 떼주라고 나무 짊어지고 몇십 리 된 것을 지고 가고 학교까지 그러더라고. 그 나무 내가 갈고 나무 내가 다 했어. 우리 아버지가 갈고 나무 지고 가더라고. 내가 다 한다고 그럼 담아 가면이다 담아갖고 우리 아버지가 지고 가더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또 미워. 열받아 진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뭐 조금만 맛있는 거 있으면 응? 손자만 주고 우리는 안 주고 딸은 안 주고. 햄에 뭐 먹었어 그럼? 뭐 처진 것만 먹었지. 뭐? 밥도 그냥 쌀만 버릇밥 거기다 쌀 요만큼 연구하고 그런만 손자만 딱 떠주고 우리는 버릇밥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궁상맞게 안 사는데 또 그러더라고. 뭔 짓기는 건 몰라. 아, 나 그 생각하면 얄미워. 아버지 내가 이빨을 안 봤거든. 이빨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살았으면 나 진작부터 그런 생각했다.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틀리라도 해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빨을 못 봤어가. 젊어서 이빨을 빠진 내가 나 이빨을 우리 아버지 못 봤어. 나 철 알아서 못 봤어. 이빨 한 개가 딱 한 개 있더라고. 참 내가 나도 미쳤구먼. 내 눈은 봉사맨들하는 사람들 뭐 또 아버지라고 또 저, 내가 또 이빨까지 생각하는 거다. 또 근데 그 생각도 한번 해봤었다.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 제사 주러 가서 그랬었어. 나는 속이 없는가 봐 우리 언니한테 그랬어. 속이 없는가 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더라고. 아니 딸이라고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아버지 뭐 이빨 없는 거야 내가 관심한다고 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다. 그 요즘은 사실 그 좋은 세상이라 이빨이 없으면 틀리라도 하지 않아.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했으면 내가 그냥 군배 태극들한테 우리 아버지 틀리라도 해줄 것인데 그것도 자식이라 생각을 했어. 근데 나 안 가르치는 생각하면 틀리 내가 해주는 쏙쏙 빼고 싶었어. 얼마나 그냥 저 내가 한이 맥혀 놓은 거 응? 이제 엄마가 맞아 무더군냐 70 넘어갔고 그지 너희들 나 인스타그램 올릴 때 잘 봐야 돼. 그런 게 잘 못 보면 내 글은 너희들 잘 못 읽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너가 이해하면서 진짜 이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다 그러면서 잘 읽어라. 그거 보면서 울지는 말고 읽어라. 짜증나게 수박이나 먹으란다. 내가 우리 동네 산 나무는 내가 다 작살내 버렸어. 응? 내가 그 낯질은 또 기가 막히거지. 응? 막 자꾸 막 내가 허버리면 금방 한 주먹 되어버리지. 한감이 금방 해버려. 그러니까 아저씨지 우리께로는 우리 그때 몇 살 안 먹었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 그 학교 안 다니니까 뭐 글 가르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막 다니면서 배웠어. 그러면 가다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데려와요 나 모으라고 하라고. 참나 진짜 어이없어. 그러면 또 이제 내가 또 오네 또 예 그러고 나는 안전히 모습이야.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해갖고 살면서 너무너무 막 고생을 하고 찢어지게 진짜 가난하고 나 결혼해갖고 내 인생 조졌어. 귀신이고 나 말이고 나는 무슨 거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 인생을 돌아다 보기 싫어. 내 인생이 제일로 무섭지. 귀신도 안 무섭고 아무도 나 무서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마저 무서운 거 어디가 있어. 야 나한테 이야기 하라고 헐러지 말어. 야 불켜 내 인생 마저 무서운 거 어디가 있냐. 아이 괜히 또 우리 아버지 말하고 또 열받아 죽겠네.